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공사비까지 치솟으면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이하의 중소형 도시는 재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 공사비는 높고 분양가격이 낮으니까 수익성이 약화돼 있어서 중소도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평중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선호하거나 또는 분양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첫 삽을 떴어도 급등한 공사비와 분담금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34평짜리로 봤을 때 분담금이 5억 이상이었었죠. 첫 번째는 집값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집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더 이걸 지불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신뢰가 안 쌓여 있어요. 이제는 조합원의 자금 여력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 돼버린 상황. 일반 분양이 안 나오더라도 아마 조합원들은 기꺼이 추가 분담금을 낼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지역이고요.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장을 들여다보고 공사비 갈등을 줄일 해법과 바람직한 재건축 정책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기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며 착공은 빠르면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모를 살펴보면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중동, 산보는 각각 4,000호로 총 2만 6,000호 규모. 여기에 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선도지구의 규모는 최대 3만 9,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선도지구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많은 단지에서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웃인 두 아파트가 연합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요 재건축 추진을 준비한 지가 한 2년이 넘어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낙후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정비구역으로 좀 지정이 되기를 상당히 염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시청에서 분당은 좀 많이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오랫동안 안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소형 평수가 많고 대형 평수 많다면은 서로가 아마 의견이 크고 화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두 단지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밖에 주거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이 각각 10점씩 배정돼 있습니다. 33년 된 분당 신도시 아파트 노후도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필시공법이라는 것은 그 제가 듣기로는 1기 신도시 그때 신공법이었지만 공장에서 조립을 다 해서 그 조립을 한 것을 이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조립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벽을 이렇게 타일 붙이듯이 붙인 전 단지가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립식은 누수가 엄청 심해요. 얼마 전엔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 상태도 살펴봤는데요.
지붕 제일 윗부분이 탑 부분이 떨어져서 예. 요 밑에 차 주차한 부분인데 예. 주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처리해 준 있습니다. 아, 바람에 저게 떨어졌군요. 예, 예. 이게 자꾸 철판이다 보니까 예. 자꾸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비는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바람이 치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곳이 떨어져 나갔어요. 배관 역시 심각하게 부식된 상태. 이게 어떤 배관입니까? 예, 지역 난방의 이거는 열 배관입니다. 밸브 자체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밸브 다 터지겠죠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사가 있습니다. 저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도관도 낡고 녹이 많이 슬어서 수돗물을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집을 열어 들으면 필터를 넣으면 일주일 되면 녹이 누렇게 나옵니다. 그래 식사는 연수기를 쓰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 역시 누수가 잦아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가 샌 흔적입니다. 아, 여기요? 예. 위에서부터 부식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내린 자국이죠. 장마철에는 아주 심하고요. 차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습니까? 차들을 많이 빼줘야지. 비 온다 그러면 관리사무실 연락하면은 차를 빨리 이동시키죠. 설비 노후로 인한 여러 문제는 일기 신도시 내 대다수 아파트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하루빨리 재건축되길 바라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주민 동의를 독려하거나 높은 동의율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이곳 아파트 주민의 재건축 동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거의 98%가 재건축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 시기가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주민들의 위기감 때문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33년 동안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어 왔다는 거. 특례법에 의해서 보면은 그 기간이라 할지 그런 혜택들이 역대껏 보지 못했던 그런 제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갖다가 좋게 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주신다든지 예,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없던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부의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27년 착공, 30년 입주라는 그런 로드맵이라는 게 너무 과속이라는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죠.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도 사실 그 속도에 맞추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뭐 지금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 재건축이라 그래서 여러 단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뭐 덩어리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급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가기가 쉽지 않겠죠. 특히 치솟은 공사비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전에 최대 걸림돌로 꼽힙니다. 주거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2020년까지만 해도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3.3제곱미터당, 즉 평당 평균 공사비는 500만 원을 밑돌았는데요. 2022년 급격하게 올라 600만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3.3제곱미터당 687만 원으로 3년 만에 4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역시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2020년 정비사업 3.3제곱미터당 529만 원이었던 평균 공사비가 2022년 637만 원, 지난해 754만 원으로 3년 만에 42%가량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자재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작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오른 상황이라서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더 피해가 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주요 자재 생산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건축 자재인 레미코는
기준 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 3년간 34.7%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틀랜드 시멘트도 54.8% 상승했고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 철근은 무려 60%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공사비의 또 다른 축인 인건비 역시 2020년 1일 평균 20만 9,168원에서 지난해 24만 4,456원으로 3년 새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다양한 요인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설 안전, 품질 관련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2020년도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공기가 한 2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기가 한 3개월 정도에 따라 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부의 정책이 제로에너지 도입과 층간소음 강화 정책 그리고 사전 방문 강화 등으로 공사비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980년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개발 지구로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는데요. 그중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빨랐던 상계주공 5단지. 그런데 지난해 11월 조합 측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5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김경국입니다. 열린 주거 단지로 해서 보행자 통선이 있고요. 중앙 쪽에는 35층 고층 타워형으로 돼 있고 주변으로는 15층에서 20층 정도의 울타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시공사 선정을 할 당시에 실착공 때 본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계약 때 평당 공사비, 즉 가계약 이후에 상승 조건을 분석해봤더니 타 지역은 건축공사비 지수 상승분 또는 물가지수 상승분의 낮은 값을 적용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5단지는 평균값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공사비가 한 10% 정도 저희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부분을 타 지역처럼 낮은 값을 적용해달라. 시공사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한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4평형으로 갔을 경우에 5억 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금액, 그다음에 좀 가장 큰 평수인 84제곱미터로 갔을 경우에는 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한 6억 원 또는 6억 원 중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최근 서울시는 상계동처럼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성 보정 개수 정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성 보정 개수를 통해서 용적률을 좀 더 보완을 해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은 똑같습니다. 용적률의 총량은 똑같은데 최고 임대주택이 40%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주택 수의 증가가 되고요. 이것은 곧 사업성으로 연결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상한 용적률에 증가하는 거에 반을 내놔야 되지만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상한에 해당되는 그 시작점을 계산하는 허용 용적률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놔야 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를 줄여줌으로써 수익성을 만들어주는 구도로 이제 보정률을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최근에. 하지만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다들 그냥 지켜보는 추세일 것 같아요. 뭐 10년이나 15년 이상 걸릴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솔직히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원주민들은 거의 다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나 분담금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정비사업 현장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과거에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강남과 강북이나 뭐 여러 곳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이라는 게 뭐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 뭐 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였다 그러면 이제는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땅값이 낮은 여러 가지 뭐 도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의 재건축은 훨씬 힘들어지겠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요 추가 부담금이 5억, 10억, 15억 나와도 그 소유자들은 그 정도 감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노동강 같은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5, 6억밖에 안 되는데 추가 부담금이 5억 정도 나오면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결국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소득 차이가 추가 부담금을 감내하는 그 차이로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진행했는데 건설사가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서로 선정이 되려고 했었죠. 어느 정도 공사비가 시공사 선정이 되고 안전마진을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된다면 사실 공사비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으로 분류되어 온 강남 3구에서조차 시공사 1, 2차 입찰 경쟁이 무산돼 결국 수의 계약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22차 재건축 현장. 현재 텃밭이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곳은 최근 재건축 공사비를 역대 최고치로 올려 계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기 메이플자이. 처음 시공 계약을 할 당시에는 3.3제곱미터당 569만 원, 57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게 됩니다. 1,300만 원 후반대까지 시공사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합의를 본 게 1,300만 원까지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지방에서도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부촌 아파트가 이 정도 건축비가 안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담금 역시 가구당 5억여 원 수준으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조합원들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500만 원 정도로 5,500만 원 정도고요. 일반 분양 가격은 8,5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시세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거든요. 한마디로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35억 원, 45억 원은 훌쩍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인근에서 소규모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신반포 18차 아파트. 이것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함께 분담금 폭등이 예상돼 한때 내홍을 겪었습니다. 결국 변경된 공사비로 합의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공 계약을 맺을 당시에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660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 958만 원까지 올려달라는데 이제 합의를 본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조합원들이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도 없고요. 가격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총 공사비가 1,3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숫자로 나누게 된다면 평균 7억 원 정도고요. 좀 지분이 약한 분들은 10억 원 이상, 12억 원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2억 원이면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강남이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서울시에선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를 새로 배포했습니다. 표준 공사 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제한,
분쟁 발생 때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중재기관의 중재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인데요.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원으로 참여해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받은 후에 결국은 이제 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감정 비용도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게 이게 사실상 득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관련 전문가들이 중재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 부동산 중재 건수는 128건. 분쟁 금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특히 금액이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해야만 또 다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고 예정되었던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아예 분쟁 해결 조항에 조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와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지 그게 성장하지 않는 도시에서 재건축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존의 아파트들을 수선을 하거나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문화에 이제 우리도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수고 새로 짓는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당한 그 계급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두 가지 그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공급을 최대한 늘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수요 분산 정책을 쓰지 않고 계속 공급 정책만 쓰게 되면 도시가 더 과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새 집을 공급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건축 정책을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